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할 준비가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4과에서는 이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처음 공부할 문형은 대요라는 문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을리가 있다, 없다 이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건강, 특히 장수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수원 씨와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영 씨와 수원 씨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두 사람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대요라는 문형이에요. 자, 의미를 같이 볼게요. 대요라는 문형은 문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 문장은 제 친구는 요즘 바쁘대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은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요라는 이 문법은 여러분이 2급에서 공부했던 문법과 관계가 있어요. 혹시 무슨 문법인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대요라는 이 모양이 여러분이 2급 때 공부했던 다고 해요라는 문법과 비슷한 느낌이 있지요? 다고 해요라는 그 문형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공부했지요? 맞아요. 간접화법. 간접화법이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대요라는 문형은 바로 간접화법이에요. 그럼 2급 때 공부한 다고 해요와 오늘 공부할 대요는 뭐가 다를까요?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의미는 같아요. 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요. 대요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대요 앞에 바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요, 간접화법 앞에는 바쁘다는 DV죠, 여러분, 형용사. 그리고 오다는 AV예요, 동사. 형용사도 쓸수 있고 동사도 쓸수 있어요. 의미는 제 친구는 요즘 바쁘대요. 제 친구는 요즘 바쁘다고 해요. 친구가 요즘에 바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사실을 다시 전달하는 거죠.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 아래 문장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내가 듣고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다고 해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 바쁘다고 해요. 여러분 2급에서 공부했던 다고 해요. 기억나죠? 자, 이 다고 해요를 조금 더 짧은 형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요. 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 아마 간접화법 축약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축약형이라는 단어는 긴 것을 짧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고 하다 라는 긴 모양을 대요 라는 짧은 모양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줄여 놓은 거죠. 오늘 선생님하고 첫 번째 공부할 문법이 바로 간접화법의 축약형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대요 앞에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문장 안에서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2급에서 공부했던 간접화법 머릿속에 잘 있나요? 지금 어떤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2급 때 공부했던 간접화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네 개의 문장이 있어요.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워요 라고 말해요. 부터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셨어요. 모두 다 따옴표가 들어있는 직접 화법이 들어있는 문장들이에요. 나우카 씨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전달하고 싶어요. 한국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상우가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간접화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간접화법을 바꿀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첫 번째는 다고 하다, 그리고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 이렇게 모두 네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2급 때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문장 네 개를 한번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까요?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워요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요. 다고 하다라고 바꾸면 되겠지요. 평서문이니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한국 친구가 유학생활이 재미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문장이에요. 의문문은 어떻게 바꿔야 하죠? 간접화법으로? 맞아요. 한국 친구가 유학생활이 재미있냐고 했어요 라고 냐고 하다로 바꾸면 된다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상우가 주말에 영화관에 가자. 영화관에 갑시다. 영화관에 가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간접화법으로 영화관에 가자 라고 해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상우가 주말에 영화관에 가자고 해요 라고 자고 하다로 바꾸면 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자, 마지막 형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여기에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명령문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의 형태예요. 그럼 이럴 때는 간접화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2급에서 공부했던 간접화법의 형태가 기억이 나나요? 다고 하다, 냐고 하다, 자고 하다, 라고 하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오늘 공부할 이 다고 하다, 냐고 하다, 자고 하다, 라고 하다의 축약형 대요, 네요, 레요, 제요를 공부해 볼게요. 자, 모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요예요, 여러분. 대요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고 해요의 짧은 형태, 축약 형태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문에서 제주도는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대요. 두 번째 예문은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대요 라는 예문을 보고 있어요. 자, 유명하다와 많다는 모두 다 DB일까요? AB일까요? DB죠, 여러분. 유명하다는 받침이 없는 DB고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DB네요. 자, 대요는 만약에 형용사 DB를 써야 할 때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다 대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제주도는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다고 해요.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간접화법. 그런데 긴 모양이 아니고 짧은 축약형으로 말을 한 거죠.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의 의미.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다고 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그 사실을 다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다고 해요 라는 간접화법, 축약이 된 많대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DB일 때, 대요일 때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또 대요네요, 여러분. 아까 다고 해요 라고 했지요. 대요는 다고 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예문을 잘 보면 먹는데요, 간대요는 먹다 그리고 가다 라는 AB예요. 먹다는 받침이 있는 AB이고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받침이 있는 AB일 경우에는 는데요를 사용하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AB일 때에는 니은데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요.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미는 페이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해요 라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전달하는 거죠.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다른 사람이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수원 씨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간접화법이죠. 이야기한 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축약형 간대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대요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번에는 예요를 볼게요. 예요는 선생님이 아까 냐고
야구해요. 네, 야구해요가 줄어든 모양, 네요로 바뀐 거예요. 자, 아까 대요 앞에 DV 형용사도 쓸 수 있고 그리고 AV 동사도 쓸 수 있다고 했지요. 네요도 마찬가지로 앞에 형용사 DV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동사 AV를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우리 교실이 덥네요 라는 문장 그리고 배가 고프네요 라는 두 번째 문장. 자, 덥다, 고프다, 배가 고프다 모두 다 DV죠. 덥다는 받침이 있는 DV고요. 배가 고프다의 고프다는 받침이 없는 DV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DV 그리고 없는 DV 모두 다 야구하다의 축약형인 네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 교실이 덥냐고 해요? 라는 의문형, 그쵸? 의문형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이 덥네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거죠. 배가 고프네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가 고파요? 라고 물어본 그 문장을 내가 전달하는 모양으로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려면 배가 고프냐고 해요. 그래서 축약형, 줄어든 형태로 배가 고프네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가 간접화법을 이미 알고 있어서 간접화법의 축약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형태가 조금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볼게요. 네요 형용사에 이어서 네요 무슨 책을 읽네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네요? 자, 책을 읽다와 방학하다는 여러분 AV예요. 동사예요. 책을 읽다는 받침이 있는 AV이고요. 방학하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받침이 있는 AV와 없는 AV, 네요로 바꿀 때에는 모두 다 그냥 네요, 네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어요? 라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책을 읽느냐고 해요? 라는 그 읽느냐고 해요를 우리가 줄어든 형태, 축약형, 읽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냐요? 줄리앙 씨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 방학해요? 방학해요? 라는 그 문장을 내가 들은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냐고 해요? 라고 물어본 말한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냐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대요, 네요 봤고요. 그 다음 레요를 볼게요. 자, 여러분, 레요는 간접화법에서 다시 쓸게요. 라고 해요 라는 이 모양이 줄어든 형태예요. 그래서 라고 해요를 축약해서 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라고 해요는 어떤 문장에서 사용하는 간접화법 형태라고 했나요? 맞아요. 명령문.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 명령문이라고 하지요.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는 라고 해요 라고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걷다와 운동하다는요, 여러분, DV일까요? AV일까요? 맞아요. 먹다와 운동하다는 모두 다 AV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라고 하다, 명령, 다른 사람에게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명령을 할 때에는 AV만 사용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쁘세요. 이상하지요? 자 여러분 추우세요. 이상해요. DV는 명령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고 해요라는 이 간접화법도 앞에는 항상 동사인 AV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먹다라는 받침이 있는 AV 그리고 운동하다라는 받침이 없는 AV 모두 다 래요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엄마가 밥을 먹어라고 해요 라는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 먹으라고 해요. 다시 한번 짧게 하면 먹으래요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그 문장을 운동하라고 해요 라고 바꿀 수 있고요. 운동하라고 해요 라는 그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운동하래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대요, 네요, 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제요예요. 제요를 같이 볼게요. 제요. 자, 제요는요, 여러분. 자, 고, 해, 요가 줄어든, 축약된 형태예요. 자고 해요는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 같이 사진을 찍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청유문이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간접화법 배울 때요. 자고 해요는 청유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사용해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재요는 바로 이 자고 해요의 줄어든 축약형 형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레요는 앞에 동사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요도 같아요. 제요 앞에는 항상 AV만 써야 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피곤하자. 이상하죠, 여러분? 자, 우리 지금부터 귀엽자. 이상해요. 귀엽다, 피곤하다는 모두 DV 형용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때 행동, AV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요도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사진을 찍다, 선배가 설악산에 가재요, 가다, 찍다와 가다처럼 모두 다 AV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찍다는 받침이 있는 AV이고요. 이제 여러분 쉽지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받침이 있는 AV, 없는 AV 모두 다 제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볼까요? 친구가 같이 사진을 찍재요. 친구가 저한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요. 찍자고 해요. 찍재요. 저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 두 번째. 선배가 설악산에 가재요. 여러분 설악산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한국에서 강원도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유명한 산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자, 선배가 설악산에 가자고 해요.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설악산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문장을 간접화법 설악산에 가자고 해요를 조금 더 짧은 형태로 가재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선배라는 단어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 나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입학해서 먼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선배,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대요, 네요, 레요, 제요의 현재 형태를 봤어요. 지금부터는 자, 이래요라는 모양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그 문장. 친구가 자기소개할 때 그 말한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라고 바꿀 수 있다고 공부했죠. 한국 사람 명사 noun이에요. 여기에 있는 예문은 여러분 noun 명사일 때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예문들이에요. 볼까요? 자, 중국이래요. 수도래요. 중국 나온 명사예요. 수도 나온 명사예요. 맞죠, 여러분? 받침이 있는 명사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받침이 있는 명사일 때에는 이래요로 바꾸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일 때에는 래요라고 바꾸면 돼요. 이래요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간접화법의 축약형이니까 라고 해요.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해요가 들어가겠네요. 의미를 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해요 라는 간접화법의 형태를 짧은 모양으로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래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서울이 한국의 수도래요. 수도라고 해요. 나라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를 우리는 수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서울이 한국의 수도 맞지요? 자,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고 해요. 라는 라고 해요를 축약형 래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명사일 때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at, at, yot, 대요 예요. 네, 대요, 레요, 네요, 제요. 자, 간접화법의 축약형도 그냥 간접화법과 똑같이 과거일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일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예문에는 대요 앞에 at, at, yot, 과거가 있는 형태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웠대요. 자, 덥다는 DV고요. 리사 씨가 어제 고향에 돌아갔대요. 돌아가다는 AB지요. DV, AB 모두 다 과거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떼요, 어때요, 엿대요. 자, 아다고 해요. 아니면 엇다고 해요, 엿다고 해요. 자, DV나 AB의 모음에 따라서 우리는 at, at, yot을 바꾸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자,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웠다고 해요 라는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 더웠대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리사 씨가 어제 고향에 돌아갔대요. 어제 고향에 돌아갔다고 해요 라는 그 간접화법을 돌아갔대요 라는 축약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시제에는 그렇게 바뀌죠. 자, 미래일 때도 볼게요. 을 거래요 라는 것은 여러분이 간접화법을 공부할 때 을 거라고 해요 라는 미래의 축약형, 짧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말에는 명동에 사람이 많을 거래요. 내일은 비가 올 거래요. 자, 마찬가지로 DVAB 다 미래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간접화법일 때 축약형으로 많을 거래요. 많을 거라고 해요를 줄여서 많을 거래요. 비가 올 거라고 해요를 줄여서 올 거래요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간접화법의 축약형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간접화법 축약형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동생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자, 아프다고 해요. 간접 화법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축약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동생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대요로 바꿀 수 있겠죠. 다고 해요는 대요로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요. 자, 비가 온다고 해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로 바꿀 수 있지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지영 씨가 주말에 같이 공부하자고 해요. 자고 해요는 축약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영 씨가 주말에 같이 공부하재요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길에서 만난 친구가 어디에 가냐고 해요. 가냐고 하다 물어본 거죠. 냐고 하다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친구가 어디에 가냐요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라고 해요. 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를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바꾸면 맞아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래요 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간접화법 축약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대화, 리사와 나오카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의 빈칸에 여러분이 의미에 맞는 간접화법 축약형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리사가 이야기한 대화문부터 볼게요. 지영 씨가 이번 학기는 언제 끝나다? 자, 지영 씨가 이번 학기는 언제 물어본 거예요. 끝나냐고 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네요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나오카 씨가 대답을 해요. 다음 주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 방학 때 부산으로 같이 여행하다. 자, 부산으로 같이 여행하재요. 자, 어때요? 우리 셋이 같이 여행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해요. 여행하자고 해요. 라고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축약형, 재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화 볼게요. 그러게요.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하지만 갑자기 왜 그래요? 시험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쉽다. 자, 쉽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쉽대요.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이 쉽다고 해요. 쉽다고 해요. 그래서 쉽대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어머, 진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방금 지영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도서관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 커피숍으로 오다. 지영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오라고 해요. 어떻게 축약할 수 있어요? 오래요로 바꿀 수 있지요. 그럼 어서 가요 라고 나우카가 대답을 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첫 번째 문형 대요, 네요, 레요, 제요 간접화법의 축약형을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2급 때 공부한 간접화법 다고 하다부터 라고 하다, 자고 하다, 냐고 하다 긴 형태를 짧게 줄여서 우리는 대요, 네요, 레요, 제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문형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은 을리가 있다, 없다예요. 자, 의미를 설명할게요. 을리가 있다, 없다의 문형은 어떤 사실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번 겨울은 따뜻하대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따뜻하다고 해요의 축약형 따뜻하대요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이번 겨울은 따뜻하대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말해요. 겨울이 따뜻할 리가 있어요? 겨울이 따뜻할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는 이번 겨울은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이번 겨울은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을리가 있다, 을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겨울이 따뜻할 리가 있어요? 라고 물음표가 있죠. 그리고 겨울이 따뜻할 리가 없어요? 뒤에는 마침표가 있어요. 을리가 있다, 없다는 한국 사람들이 이 문형을 사용할 때 보통 을리가 있어요? 라는 물음표가 있는 의문 형태. 로 사용을 하고요. 없다의 경우에는 따뜻할 리가 없어요. 마침표. 여기에 있는 이 형태처럼 없어요라는 그냥 종결형 문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따뜻할 리가 있어요. 따뜻할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을리가 있다, 없다는 같은 의미를 있어요와 없어요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자, 의미를 괜찮죠? 여러분, 의미가 괜찮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을리가 있다, 없다 앞에는 따뜻하다, DV를 쓸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AV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져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져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질 리가 있어요? 에이,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질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이 빠지다는 여러분, AV이죠? 을리가 있다, 없다 앞에는 우리가 지금 본 예문처럼 AV 동사도 쓸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 DV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을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하는지 형태 연습, 조금 형태 설명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은 맛없어요? 라고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 요리사이신데 맛없을 리가 있어요? 라는 대답을 했지요. 자, 여러분. 맛없다라는 이 단어는 DV예요. 받침이 있는 DV네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DV는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 라고 형태를 바꾸면 돼요. 의미는 가가 우리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은 맛없어요. 그런데 아마 가의 어머니께서 요리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요리사이신데 맛없을 리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믿기 힘들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대화예요. 예문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싸네요. 다이아몬드가 쌀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쌀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싸다라는 이 단어는 받침이 없는 DV예요. 받침이 없는 DV의 경우에는 리을리가 있어요. 그리고 리을리가 없어요. 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가가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싸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가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믿기가 어렵네요. 라는 말 하고 싶어서 다이아몬드가 쌀리가 있어요? 어우, 믿을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쌀리가 없어요. 그럼요, 비싸지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AB 볼게요. 조금 기네요. 마리오 씨가 오늘 치마를 입었어요. 마리오는 여러분,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오 씨는 남자인데 치마를 입을 리가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마리오 씨는 남자인데 치마를 입을 리가 없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라는 의미로 을리가 있어요, 없어요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라는 이 단어는 받침이 있는 AB죠. 받침이 있는 AB는 DB하고 마찬가지로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B를 볼게요. 자, 여러분, 대화를 한번 볼게요. 백화점이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한대요. 자, 여러분, 세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원래의 물건 값보다 더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우리는 세일이라고 하지요. 자, 백화점이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가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믿기가 힘들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을리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 시작하다라는 받침이 없는 AB이죠. 받침이 없는 AB일 경우에는 DB와 마찬가지로 리을리가 있어요, 리을리가 없어요 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나가 어제 세일이 끝났는데 또 시작할 리가 있어요? 어제 세일이 끝났는데 또 시작할 리가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대화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학생 식당이 무료예요? 라는 문장을 가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료라는 이 단어 명사예요. 의미를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요금이 없는 거,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요금을 내지 않는 것, 그냥 얻는 것, 그냥 갖는 것을 우리는 무료라고 이야기해요. 공짜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학생 식당이 무료예요? 라고 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을리가 있다, 없다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겠지요. 학생 식당이 무료 일리가 있어요? 학생 식당이 무료 일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무료는 noun 명사라고 했어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무료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 리가 있다, 없다 라는 문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어요 라고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사 중에서 무료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 외대학생 이라는 명사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는 명사들도 있어요. 그럼 받침이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할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명사의 경우에 받침이 없는 경우 그리고 받침이 있는 경우 모두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설명 또 계속해서 할게요. 가와 나의 대화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네요.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자,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몸무게를 재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무게, 자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몸무게를 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가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혹시 여러분 살이 찌다 라는 표현을 알고 있나요? 살이 찌다? 네. 반대말은 살이 빠지다 라고 해요. 잘 보여요, 여러분? 살이 찌다. 반대는 살이 빠지다예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살이 찌다는 살, 여러분 이게 살이죠. 네, 살. 살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져요. 이걸 살이 찌다라고 해요. 살이 빠지다는 내 몸에 있는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대화로 와서 보면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나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매일 운동하는데 살이 쪘을 리가 있어요? 매일 운동하는데 살이 쪘을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면 여러분 살이 찌다 라는 이 AV, 이 단어 뒤에 아덧, 엿,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3과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나요? 앗, 엇, 엿이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되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아덧 엿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때보다 더 먼저 어떤 행동이 일어난 경우, 어떤 행동이 먼저 끝난 경우에 우리는 앗, 엇, 엿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설명이 어려운가요? 더 자세히 문장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과 가와 나가 지금 살이 찌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와 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살이 찌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와 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살이 쪘어요. 이미 그 전에 일어난 행동이에요. 그래서 살이 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이 앗, 엇, 엿 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 살이 많이 쪘어요. 매일 운동하는데 살이 쪘을 리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살이 찌다라는 이 모음 때문에 살이 찌다 이 모음 때문에 찌었을 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at, at, yet은 우리가 1급, 그리고 2급, 그리고 지난 시간 3과까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종종 설명한 것이죠. 모음 오하고 아가 있는 경우에는 at, 알고 있죠? 그리고 모음이 오와 아가 아닌 경우에는 at. 그리고 공부하다, 청소하다처럼 하다라고 끝나는 경우에는 yet. 기억하고 있지요? 1급 때 공부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살이 찌었을 리가 없어요. 살이 찌었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을리가 있다 없다는 과거의 사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옛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럼 지금 공부한 내용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을리가 있다 없다의 문형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같이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그 배우는 미스 코리아인데 안 예쁘다.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뽑는 대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대회가 있는데 미스 코리아 대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인으로 뽑힌 사람을 미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문은 그 배우는 미스 코리아인데 안 예뻐요. 자, 그럼 안 예쁘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라는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해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배우는 미스 코리아인데 안 예쁠 리가 있어요. 당연히 예쁘죠. 안 예쁠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페이 씨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공포 영화를 보다. 여러분, 공포 영화는 무서운 내용, 무서운 내용의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그럼 페이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다라는 의미는 무서워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무서운 것을 잘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겁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페이 씨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공포 영화를 볼 리가 있어요? 공포 영화를 볼 리가 없어요 라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수원 씨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데 떡볶이를 먹다. 여러분,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에요. 매운 맛이 나는 음식이죠. 수원 씨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떡볶이를 먹다,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해서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리가 있어요? 먹을 리가 없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는다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을리가 있다 없다를 사용했어요. 자, 네 번째 문장 볼게요. 리사 씨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가수가 되다. 노래를 못 불러요. 당연히 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리사 씨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가수가 될 리가 있어요. 가수가 될 리가 없어요.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완성하는 연습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어제도 데이트했는데 헤어지다. 자, 저는 헤어진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어제도 데이트했는데 헤어질 리가 있어요. 헤어질 리가
없어요라고 바꾸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괜찮죠? 그럼 그 다음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가와 나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네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가가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일본에서 맞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리가 없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와 나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의미에 맞게 여기 있는 빈칸에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또 볼게요. 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제 가족은 지금 한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카 씨는 교환학생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카 씨는 교환학생이니까 가족이 한국에서 살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우리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 그렇게 늦게 일어날 리가 있어요? 뒤에 여기 지금 물음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있어요 라는 형태로 만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대화, 그 다음 대화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 키우다는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요. 아니면 강아지를 키워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을 잘 돌보아 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키우다라는 AB로 말해요. 자, 그래서 가가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원 씨는 기숙사에서 사는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양이를 키울 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의미가 자연스럽지요. 자,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페이 씨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대요. 수업 시간에 매일 졸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매일 졸았는데 1등을 했을 리가 있어요? 1등을 했을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졸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졸다 라는 AB는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드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졸다, 수업 시간에 졸다, 영화를 보면서 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두 번째 문형, 을리가 있다, 없다는 내가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때, 믿을 수 없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오늘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대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1강과 2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문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말해보는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영 씨와 수원 씨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1강 처음에서 들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번, 오래 사는 방법. 2번, 한국 사람들의 운동 방법. 3번, 매운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자,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지영은 어떻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나요? 지영 씨가 수원 씨에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 어떻게 알게 되었죠? 1번, 뉴스를 봤다. 2번, 직접 연구했다. 3번, 한국 친구한테서 들었다. 쉽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맞아요. 뉴스를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 이야기한 방법이 아닌 것이 여기 있지요. 뭘까요, 여러분? 1번, 매운 음식을 먹는다. 2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3번, 좋은 식사 습관을 갖는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2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건강과 관계 있는 어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또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할 어휘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 그 중에서 장수하고 관계 있는, 관련이 있는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어휘는 장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래 살다라는 뜻이에요. 오래 살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 일본은 오래 사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맞죠,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서 오키나와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가면 장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볼게요. 비결. 자,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비결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방법, 그것을 우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보통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리포터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동안의 비결. 동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은 어린이,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같은 얼굴, 어린이의 얼굴,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얼굴, 자기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동안이라는 단어로 말해요. 그래서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비밀 같은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무슨 비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정말 어려 보이는데 그 비밀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방법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평균 수명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자, 평균 수명. 수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 살아있는 그 기한, 연한을 수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평균은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점수가 따로따로 각각 있어요. 그 여러 숫자들의 중간 정도의 숫자, 그것을 중간 정도의 양이나 수,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평균 수명, 사람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한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간, 평균적인 살아있는 연한, 그것을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남자가 사는 보통의 그 기한과 여자가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한을 비교하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식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식습관. 자,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주 하는 행동, 맞죠? 자주 하는 버릇, 이런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습관이라고 하면 식사하는 습관이에요. 보통 평소에 밥을 먹는 태도, 밥을 먹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식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문은 이런 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밥 먹는 방법, 어떤 식사 습관을 갖는지, 그것이 나이가 점점 많아졌을 때에도 어렸을 때의 습관과 비슷한 밥 먹는 방법, 밥 먹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밥 먹는 태도, 밥 먹는 방식이 중요해요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오늘은 건강, 특히 장수하고 관계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지영 씨와 수원 씨가 이야기했던 대화의 문장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장수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장수하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다, 그것을 장수라고 해요. 이때 이 장은 한자예요.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길게 사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을 장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영 씨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추는 이렇게 생긴 비슷해요. 채소의 이름이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국 음식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음식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수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을리가 있어요? 네요, 여러분. 을리가 있어요? 라는 문형의 의미는 내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기가 어려운데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지영 씨가 뉴스에서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라는 뉴스를 듣고 수원에게 전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원은 저는 못 믿겠어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또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연구라는 단어는 AB 연구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연구하다가 뭐죠? 맞아요.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조사하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연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특히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문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죠. 조사하죠. 연구하죠. 그걸 바로 연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영 씨가 고추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수원 씨가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영 씨도 아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공부한 문법이네요. 맞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더라고요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라고 수원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자세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세히, 자세하다, 무슨 뜻일까요?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자세히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말해주세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수원 씨가 그래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영 씨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조금 더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라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 씨가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들, 그것을 성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져요. 뼈가 건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유 안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맞아요. 우유 안에는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칼슘은 우유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이에요. 칼슘이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모여서 우유라는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작은 하나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만들 때 그 작은 하나하나하나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커피.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커피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나요? 맞아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이래요. 자, 다시 지영 씨의 대화로 와볼게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지요.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수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어머, 한국에 음식들이 맵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오래 살다 무슨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장수하다. 한국 사람들도 장수하겠네요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장수할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수할 수 있는 비밀 같은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라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지영 씨가 그것만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원 씨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지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자, 규칙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규칙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반복해서 여러 번 같은 규칙 같은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규칙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럼 그 친구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6시, 화요일에는 9시, 수요일에는 10시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요.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규칙적이 아니고 반대의 의미로 불규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규칙적의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영 씨는 장수의 비결을 규칙적인 생활, 그쵸?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해야 하는 행동들을 불규칙적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그때 맞게 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식습관은 조금 전에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에 공부했죠? 밥을 먹는 습관이나 밥을 먹는 방법
밥을 먹는 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올바르다라는 단어는 옳다 그리고 바르다라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옳다는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틀려의 반대죠. 옳다. 옳아요. 그쵸? 그리고 바르다는 어떤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지켜야 하는 방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다라고 해요. 바른 행동. 예를 들면 여러분 신호등에서 빨간색일 때와 초록색일 때 언제 가야 해요? 맞아요. 빨간색일 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초록색일 때 가야 해요. 그게 바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 규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초록색 불이 있을 때 길을 건너가는 것.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에요. 만약에 빨간색 불일 때 길을 건너가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 아니지요. 자, 이렇게 올바르다는 옳다와 바르다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방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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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것이 좋아요, 먹어야 해요 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밥을 먹은 습관, 그것을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 씨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매운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더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문장 세 개를 보면 대표적, 한국적, 그리고 이국적이라는 모양이 보이지요? 자, 대표, 한국, 이국은 모두 다 명사예요, 여러분. 나운이죠? 이 명사 뒤에 적이라는 접미사인데요. 이것이 나운적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의미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의 상태가 되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와 관계가 있는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표하다, 우리 알고 있는 단어지요? 대표하다. 그럼 김치는 어떤 음식이에요? 한국의 대표, 한국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김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표. 하나가 다른 여러 개를 대신하는 것을 대표하다라고 우리 공부했지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한국 민속촌에 가면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민속촌에 가보았나요?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친구들은 가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한국 민속촌은 지역, 장소의 이름이에요. 그곳에 가면 옛날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집이나 사용했던 물건 여러 가지 옛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 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국적, 그쵸?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문을 볼게요. 제 동생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 으흠으로 생기다, 예쁘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얼굴의 모양, 외모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으흠으로 생겼어요, 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제 동생은 이국. 여러분, 이 이국이란 단어가 한자예요. 한국, 중국, 미국처럼 국은 나라라는 뜻이고요. 이는 달라요, 같아요의 반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의 느낌이 있는, 다른 나라의 성격이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다른 나라의 느낌이 있는 외모, 얼굴로 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면 명사적의 모양은 선생님이 지금 쓴 예문처럼 뒤에 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으로라는 조사를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대표적 인이라고 하면 이다에서 뒤에 나운이 있어서 대표적인 나운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음식, 한국적인 건물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 때에는 보통 음흠적인 음흠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국적으로 생겼어요와 같이 생기다와 같이 뭐 AB나 DV,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국적 뒤에는 으로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음흠적 으로 AB나 DV 이런 모양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그럼 나운적, 음흠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조금 더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이에요. 이 약은 두통의 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약은 두통의 이에요. 여기에 보면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과. 자, 두통이 뭘까요? 머리가 아픈 것, 머리가 아픈 증상, 머리가 아픈 느낌을 우리는 두통이라고 해요. 이 약은 두통의 그렇죠, 여러분. 모양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효과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나운 적은 앞에 있는 이 나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나운의 상태가 되어요. 이 앞에 있는 나운과 관계가 있어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두통에 효과적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효과, 어떤 일을 한 후에 좋은 결과를 효과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때이 약을 먹으면 효과, 좋은 결과의 상태가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바이는 가장 인 도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두바이는 가장 국제적인 도시라고 해요. 여러분, 두바이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국제적인 도시예요. 국제라는 단어는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의미로 우리는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바이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두바이라는 그 도시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격. 맞죠?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말하고 싶을 때 국제적인 도시라고 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일을 항상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모양은 긍정적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긍정의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긍정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해요. 자, 반대말은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 자, 긍정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 그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항상 언제나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3급 네 번째 공부를, 네 번째 과를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문형, 간접화법, 축약형도 있고요. 그리고 을리가 있어요, 을리가 없어요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수하고 관계 있는 표현, 그리고 지금 공부한 앞에 나온 적, 그래서 앞에 있는 noun의 성격이 있는, 앞에 있는 noun과 관계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연습을 더 공부하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할 만하지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